안녕하세요. 최봉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짐의 여인 머슬함드 사무실에 왔습니다. 머슬함드 대표님께서 사무실에 이렇게 오피스 짐을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오늘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대표님이 원래 굉장히 몸이 좋으신 선수분이신데 겨울잠을 좀 오래 자고 계십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간단히 운동을 하면서 이 세팅해놓으신 오피스 짐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등 운동은 랫풀 다운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렉이 그 구입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다 조립을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거. 마사지기. 운동하시는 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비비적 하시죠. 이렇게. 잘 먹네요.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이렇게 집에다 딱 꾸며놓고 집에서 운동하는 걸 꿈꾸는데 막상 집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 옷걸이로밖에 안 씁니다. 제가 홈짐을 꾸며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슬함드. 이 샌드백도 머슬함드네. 샌드백. 머슬함드. 샌드백이 너무 큰데. 오늘은 제가 중량을 좀 가볍게 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엊그제 제가 운동하다 조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제 진짜 오랜만에 운동을 하루 쉬었어요. 이건 이제 렉타워라고 해서 보통 파워렉에다가 이렇게 원판을 껴서 사용하는 건데 운동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리거리가 있으면 중량을 좀 들기 좋을 텐데 다리거리가 없어서 중량을 그렇게 무겁게 다루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홈짐의 주된 기능이죠. 옷걸이 이렇게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홈짐이 굉장히 유행인데 홈짐으로 이 정도 갖춰두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 정도에 갖춰두려면 집이 한 80평에서 100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웬만한 PT샵 정도의 기구인데 이 정도만 돼도 진짜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머슬함드 대표님께서 이게 약간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운동기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직원분이 여기서 운동을 하겠어요? 불편해서 이 공간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일의 연장일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회식 자리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식 안 합니다. 35, 한 45에서 50밖에 안 되는데 와, 중량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면 흉기는 아니고요. 이 케이블 블럭에 끼는 건데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다 원판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원판을 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좌석이 굉장히 많네. 여기 끝에다 낀 다음에 네, 무게가 부족하면 여기다 원판을 끼겠죠. 하지만 저는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만 끼겠습니다. 등 운동에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좀 많은 변화를 줘서 수축에 중점을 두고 뒤로 밀어내는 거에다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이렇게 봤을 때 왜 저렇게 짧게 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하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정석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페퍼로니 피자. 어깨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극 위주로 중량을 가볍게 해서 평상시에 하던 자세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운동 자세를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그냥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봐주십시오. 머슬암드 오피스짐의 장점은 운동을 하다가 딱 저쪽을 바라봤는데 저 마운틴 뷰가 딱 보입니다. 날이 좀 지나면 저기서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매달려갖고 사람이 미니어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여요. 진짜로. 힘들다. 이거 뭐죠, 이걸?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뭐죠? 아, 구릉사다리. 구릉사다리도 있습니다. 구릉 이거 제가 하면 약간 긴팔 원숭이 느낌 나는데 이거 어떤 용도일까요? 이렇게 잡고 풀업 한 번씩 하고 30개 할 수 있는데 3개만 했습니다. 저희 머슬암드 대표님이 원래 굉장히 날리던 선수분이셨는데 예전에 루마니아 NPC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인데 아쉽습니다. 저기 지금 귀를 막고 계신데 한번 찍고 싶네요. 저랑 이웃 주민이세요. 이웃 주민. 집에서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원판 한 장 깼는데 굉장히 무겁네요. 몇 개인지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이완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잡아두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등 운동을 새로 배우면서 새롭게 운동 방법을 다 뜯어 고치려고 지금은 약간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달 정도 잡고 중량을 안 때리고 특정 자세에서 자극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한 2주차 정도 됐는데 4월달 한 달 동안은 약간 요상한 자세로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 중량을 올리려고 합니다.
모선우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제 모습이 3년 전 그대로시네요. 네, 좀 늙지 않습니다. 겨울잠은 3년째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원래 우리 모선우 대표님의 전성기 모습이신데 지금도 똑같으시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운동 잘하고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복근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머슬암드 오피스짐에서 간단하게 등 운동을 했는데요. 엊그제 부상을 좀 당해서 운동 강도는 조금 가볍게 해서 등 운동을 조금 맛보기로만 한 바퀴 훑었습니다. 다음 부위 운동으로 파이팅 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슬암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오피스짐에서 이제 운동 끝나고 머슬암드 제품을 대표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벤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머슬암드 대표님의 현역 시절인데 지금은 약간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조만간 돌아온다고는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굉장히 몸이 좋은 피지크 선수셨는데 씁쓸합니다. 이벤트를 할 제품은 요 머슬암드의 대표 메인 제품이죠. 그라데이션 나시와 이렇게 기능성 나시들. 기능성이 있는 이 양말. 이렇게 그라데이션 나시와 기능성 나시 그리고 양말까지 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여섯 분에게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이 머슬암드 로고 심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 의미를 맞히시는 분에게 랜덤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슬암드 제가 평소에도 운동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입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고급스러운 짐이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